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그동안에 수능 시험을 한 번이 아니라 이제 두세 차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제안도 있었고 문제 제기도 있었고 실제 이제 검토도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그 자격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아직은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안들도 있고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능이 좀 그동안에 측정 도구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그 측정 도구로서 역할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입장이 다분히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선진교육국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과정,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느냐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 가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 하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자사고 교장 선생님들이나 이제 또 외고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저희로서는 국민 모두의 이제 기회균등한 교육을 위해서 또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우선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그런 고등학교 교육, 그리고 그것이 또 대학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교육 정책적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협약.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전교조 활동을 굳이 막아야 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법의 노조 통보를 해놓은 것을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하는 것은 지금 이미 이제 법에 계류돼 있는 거고 그것도 이제 특히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기다리고 이제 지켜보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